구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결선 대회 이제 여자부 4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자부 4강 남자부의 스피드 그리고 열기가 있었다면 여자부들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저 남자 팀들보다 외곽 슛이 더 정확한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부 팀들과는 또 색다른 매력이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경기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매력이 또 있을 텐데 그 매력을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강 첫 경기 팀 이름도 참 여자분들이라 재밌게 잘 지어요. 네. 자, 핑크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막내영, 그 다음에 검은색 유니폼이 목꼬지입니다. 자, 막내영 선수들 전예슬, 김선영, 김예은, 우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에 맞서는 검은색 유니폼 목꼬지 선수들은 이수민, 박지현, 최민지, 유재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이름이 특이한데 무슨 이름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네. 네. 알 길이 없죠. 보통 남자들은 대충 알거든요. 아까 전에 광주 팀이 GJ예요, GJ. 광주의 이니셜이죠. 네. 근데 여자 팀들은 상당히 재미있게 또 이름을 지어 놨습니다. 자, 경기를 통해서 또 어떤 경기력을 또 보여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터치아웃. 자, 계속되는 공격은 핑크색 막내형 팀입니다. 자, 막내형 오른쪽으로 연결. 자, 미들레인지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자, 여기에도 선수들 뛰고 있는 두 팀 선수들 모두 선수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농구공보다는 무게가 적게 나가고 그다음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죠. 네. 좀 더 재미있는 플레이를 여자 선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은색 목꼬지 외곽으로 나와서 공격 연결. 자, 페인팅 주고요. 아, 하지만 네. 트래블링이군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스텝, 퍼스트 스텝으로 이제 수비수를 좀 제치려는 마음이 좀 컸네요. 네. 네, 축발까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핑크색 막내형 팀이 준비합니다. 자, 들어오면서 올려놨고요. 하지만 득점 실패. 다시 뒤로 빠르게 나오는 목꼬지. 자, 목꼬지. 캐링더 볼이죠? 예. 네. 캐링더 볼이 선언됐습니다. 드리블을 할 때 일단 손바닥이 이제 하늘을 보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개인기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바이레이션이 나왔고 턴오버가 됐습니다. 아유, 하지만 패스미스. 자, 다시 한번 공격골이 넘어갑니다. 이 여자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운동선수 출신도 아닌데 이런 클럽 스포츠에서 농구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농구가 사실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대생 분들께서 이제 농구를 한다, 이건 진짜 농구를 엄청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미들레인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또 운동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남학생만큼 운동을 많이 안 해요. 그렇죠. 자, 이번 멋진 득점. 막내형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1대0. 오. 자, 이번에 돌파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슈팅이 불발. 다시 막내형. 이 점을 노리나요? 샤크라 쫓겨서 던졌습니다만 실패. 리바운드. 자,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외곽슛 쐈을 때 지금 리바운드 박스아웃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목꼬지 팀이 조금 넉넉히 바라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초반 막내형이 두 골을 넣었고요. 자, 이번에도 리바운드는 끝까지 안 갖고 그냥 나가게 놔두는 막내형 팀 공격권. 그렇죠.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저럴 때 뒤에서 뭐 쫓아오는 상대 선수가 없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네. 네. 한숨이라도 좀 쉬어갈 수 있어요. 3x3에서. 그렇죠. 자, 드라이빙 돌파라이어.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빅맨인데 기술이 좋네요. 기술이 좋아요. 선수 출신도 아닌데요. 자, 리바운드. 하지만 이걸 또 스틸 해나갑니다. 자, 던질까 말까 망설였어요.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요. 던지면 마음 먹었다가 지금 스텝이 안 맞았거든요. 네. 예. 자, 목꼬지. 자, 목꼬지. 득점 실패. 이 지금 드리블했던 11번 선수 드리블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버저비터. 샤클락 버저비터. 목꼬지. 저 지금은 공격 제한 시간 샤클락 계시기를 잘 봤어요. 예. 자, 템포가 빨라지죠. 그렇죠. 네. 4대 1이 됩니다. 막내형의 득점. 자, 아주 먼 거리 두 점. 네. 실패. 리바운드 목꼬지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허. 마무리하네요. 지금 현이라는 선수
박지현 선수 같은데요. 4대2. 그렇죠. 지금은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네. 네, 이런 플레이 필요합니다. 자유투 네. 라인에서 던졌습니다만 득점 실패. 목고지 리바운드. 자, 목고지가 여기서 한 점 더 득점하면 자, 분위기를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빨리 지금 샷을 던져야 됩니다. 자, 1초. 자, 공격권 넘어갑니다. 탱크 유니폼의 막내형. 자, 어우. 네. 페인트 존에서 트래블링. 자, 이렇게 수비가 붙을 때 아마추어 선수이다 보니까 스텝 밟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예, 수비수가 많은 곳으로 가버렸어요. 예. 체크볼. 자, 체크볼 상황에 오. 이어서 곧바로 목고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자, 목고지 아 셔블라. 하지만 파울이군요.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예. 파울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좋은 수비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핑크색 유니폼 막내형의 머리띠를 한 선수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그렇죠. 네, 뭐 투박한 빅맨이 아니라 기술도 좋고 지금도 뭐 반칙이 나왔지만 네, 사이드 스텝으로 다 따라가네요. 예. 자, 목고지 자유투. 자유투 성공해 줍니다. 한 점 차. 자, 먼 거리 두 점 들어갈 뻔했는데요. 마지막 터치. 자, 뭐 막내형 선수가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내형의 4번 선수가 신장은 작지만 슛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예.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갔을 때 지금 목고지 팀이 더 적극적인 외곽 수비를 해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잘 봤는데 그렇죠.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어요. 해볼 만한 플레이였는데 예. 아, 지금 커터에게 줬던 패스가 조금 아쉬웠네요. 다시 갑니다. 박내영 드라이빙 레이어. 야, 이 선수가 드라이빙 능력도 상당히 좋네요. 에이스네요. 네, 네, 외곽슛 되고 돌파되고. 네, 5대 3. 자, 박지현 다시 뒤로 연결. 자, 목고지 다시 맞춰야죠. 페이팅 좋았고요. 쐈는데요. 네. 득점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목고지 동료들이 그냥 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공격 제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더 급해집니다. 여자라고 해서 공격 제한 시간을 더 주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똑같아요. 자, 네. 리바운드 득점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막내형의 헤어 밴드 한 선수 상당히 든든합니다. 자, 이번에 빠른 템포 들어오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베이스단 돌파 이후에 패스까지 잘 건넸네요. 네, 두 점 차가 됐습니다. 6대 4. 자, 막내형. 어우, 이거 바로 던졌는데요. 높이를 이용한 그렇죠. 그런 슈팅이었어요. 네, 나름 난이도가 좀 있는 샷이었죠. 네. 자, 중거리 미들레인지 오픈인데요. 아,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자, 0번 선수가 끝까지 뛰어가면서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아, 위치 선정이 아주 좋네요. 네, 한 점 차예요. 자, 높이를 이용해서 득점. 결국은 또 막내형의 2번 선수 높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장의 우위를 살려서 스텝도 잘 밟았고요. 네. 자, 드리블 미스가 나왔고 턴오버가 됐습니다. 자, 지켜내면서 공격권 가지고 오는 막내형 두 점 차로 추격당하고 있는데요. 득점 실패. 자, 어디로 줍니까? 네. 턴오버. 자, 막내형 다시 기회. 점프 안 들어갑니다. 자, 목고지가 공격할 때는 신장의 열쇠를 많이 보이는데 리바운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네. 잘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박지현의 중거리 슛. 이 리바운드가 왜 중요한지 지금 이 공격에서 나오죠. 예. 네, 리바운드 잡고 빠르게 지금 공격을 진행하고 있어요. 7대 6입니다. 네. 다시 이번에 막혔어요. 높이에 대한 부담을 좀 스스로 느꼈죠. 그렇습니다. 2분 30초 남아있습니다. 오늘 경기 4강 첫 번째 경기인데요. 마지막 툭 치면서 자, 이름에 로사라고 적혀있는 선수 손맞고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포스트업으로 빅맨들이 치고 들어올 때는 외곽에서 이런 도움 수비가 필요합니다. 예. 앞서 있는 막내형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도망가야죠. 하지만 샷클락 바이레이션이군요. 그러네요. 자, 샷클락 바이레이션 간판의 차이로 범하면서 공격권 넘어갑니다. 동점 기회 목고지 남은 시간 2분. 잘 줬어요. 컷인. 하지만 슛블락. 그래도 목고지 팀이 계속 좀 패턴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결국에 막내형 팀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블락이 나왔지만 이런 플레이를 시도하는 건 괜찮네요. 자, 석점 치가 요청이 됐고요. 그런 목고지 팀의 콤비네이션 플레이 때문에 실점을 많이 했던 막내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달아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목고지 팀은 아까도 말씀을 뭐 하셨듯이
신장 열세를 뭐 크게 지금 절감하지 않고 있어요. 예. 물론 골밑에 가면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리바운드는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면서 본인들의 공을 따내고 있습니다. 7대 6 한 점 차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1분 44초. 자, 페인트 존 내에서 이런 또 아기자기한 예. 패스. 또 지금도 공격 리바운드 참여. 자, 그리고 미들레인지. 아,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다 어시스트에 의한 지금 야투가 나오고 있어요. 예. 한 점차 추격 시작. 목고지 동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 하지만 네.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뭔가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간파했어요. 자, 슛블락 걸렸고 하지만 공 계속 가지고 있는 막내형. 도망가야 되는 막내형. 젖혀 넣고 도망가지 못합니다. 자, 오, 리바운드. 네. 자, 여기선 키가 큰 게 조금 불리했던.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터. 아, 이번에. 자, 그죠? 목고지의 네. 공이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막내형 선수가 공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오. 자, 돌파. 수비. 오. 아이고, 아이고, 네. 거의 그냥 깔고 앉아버렸네요. 고의성은 네. 없었습니다. 네, 네, 고의성은 없었는데 엉키다 보니까 네, 여기서 밀리고 또 엉키고 또 엉키면서 네. 목고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 목고지 동점 기회 자유투인데요. 동점으로 못 갑니다. 리바운드 막내형. 자, 외곽으로 나오면서 이제 남은 시간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공격 시작해야 되죠? 네. 아, 아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는군요. 턴오버가 나옵니다. 52.0초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공을 안 보고 있었어요. 예. 네, 패스 자체도 조금 터프했습니다. 자, 승리의 도장을 찍지 못한 막내형. 자, 아우. 이번에 슛블럭. 네. 자, 공을 살려냈습니다. 자, 막내형이 살려냈고 막내형 한 골이면 갈 수 있는데 오페셜. 네. 아하. 자, 이번엔 이 팔꿈치가 얼굴에 가격이 된 것 같아요. 이 장면인데요. 어우. 그렇죠. 네. 지금 목고지 팀 선수 얼굴은 머리가 뒤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엘보를 이제 썼다는 거죠. 네. 자, 목고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올라왔는데 더블럭 슛. 야. 자, 정확하네요. 리바운드는 이 막내형이 좀 약하지만 인사이드에서 이 높이 우위.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특히 5번 선수가 블락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키만 크다고 할 수 있는 수비가 아니죠. 그렇죠. 팀 디펜스를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오늘 블락이 아주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헤어밴드를 하고 튀어 보이는데 그만큼 실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중거리 슛 실패. 샷클락 바이레이션. 부저가 울렸습니다. 공격 계속 진행됩니다. 그 전에 던졌습니다. 자, 막내형. 자, 남은 시간 15초. 자, 한 골이면 승리. 결승에 갈 수 있는데요. 네. 자, 계속 리바운드.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네요. 저 림이 안 맞았기 때문에 네, 지금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어요. 자, 8.8초 묶고지는 자, 어떻게 두 점을 선택할까요? 한 점을 선택할까요? 네. 자, 어찌 됐든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자, 묶고지 갈 수 있어요. 6초, 5초. 오, 스텝백. 스텝백 불발. 야, 자, 리바운드 막내형이 잡아냈고 자, 외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죠. 7대 6 한 점 차로 막내형이 어렵게 목고지를 꺾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아주 뭐 재미있게 잘 싸웠는데 예. 막내형 입장에서는 잘 지켜냈고요. 아, 목고지는 이 패배가 아주 아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이 자유투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죠. 네, 자유투 그리고 마지막에 공격. 아, 스텝백의 그 과정은 굉장히 멋있었는데 예. 아쉽게 예, 리모로 빨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4강 첫 번째 여자부 경기 막내형이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이제 잠시 뒤에 두 번째 여자부 결승 준결승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 특설 코트입니다.